빠방하이, 삼계탕, 찜닭, 닭볶음탕, 닭갈비, 지느님까지 너무 맛있는 닭 요리들. 그러나 닭고기에 대한 몰랐던 상식들도 많습니다.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닭고기의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진 식재료 닭, 한 해 대략 700억 마리가 도축됩니다. 번식력과 사료 효율이 좋고 소나 돼지보다 훨씬 작아서 사육이 쉽죠. 게다가 키우는 과정에서 달걀이라는 훌륭한 식재료까지. 닭만큼 가성비가 좋은 고기도 없죠. 종교적인 문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이슬람교는 돼지고기, 힌두교는 소고기를 금기시하지만 닭고기는 어디서든 환영받는다는. 그러나 닭을 이렇게 많이 먹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 아셨나요? 인류와 너무나 친숙한 가축이지만 닭의 기원과 역사 에 대한 연구는 의외로 얼마 없습니다. 그동안 정설로 여겨져 오던 건 1만 년 전 중국, 인도, 동남아 등지에서 닭을 가축으로 길들여 7천 년 전 유럽으로 전파됐다는 것. 그런데 영국 카디프 대학 연구진이 이를 뒤집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닭의 가축화 추정 시기가 크게 늦춰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 년 전 동남아시아 정글에 살던 야생닭 혀 나다를 먹으려고 민가로 내려오면서 우연히 인간과 접촉을 하게 되고요. 이후 천년에 걸쳐 상인들의 해상 무역로를 따라 중동과 북아프리카 유럽으로 전파된 거죠. 의외로 닭은 가축화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식재료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해 뜨기 전 우는 닭,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인들은 어둠을 물리치는 힘을 가진 새로 여기고 숭배했고요. 일종의 역물로서 무덤의 주인과 함께 부장됐죠. 닭을 먹기 시작한 건 3세기쯤 로마 제국 시대부터라고. 물론 지금처럼 대량 생산해서 먹기 시작한 역사는 더더욱 짧습니다. 불과 100여 년. 일단 닭은 삐쩍 마른 동물이었습니다. 키워봤자 먹을 게 없으니 잡아먹는 것보다 달걀을 얻는 게 훨씬 이득이었고요. 당시 농부들은 소나 돼지, 못해도 양이나 염소를 키우려 했죠. 치킨 산업이 지금처럼 거대해진 계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식량난에 시달리던 유럽 전역, 이를 원조한 미국에서도 먹을 고기가 크게 모자랐는데요. 이때 생각한 아이디어가 닭을 먹자는 것. 1940년대 미국은 전국적인 행사를 개최합니다. 타이틀은 내일의 치킨, 세계 최고의 닭을 뽑는 대회. 한 마리로 한 가족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크기의 닭을 생산하자는 게 목적이었죠. 전국에서 자신의 닭을 자랑 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 우수한 닭은 위원회로부터 상을 받았고요. 이 닭들이 개량에 개량을 거듭해 현재 세계인들이 즐겨 먹는 품종이 된 거죠. 그 결과 엄청난 덩치를 갖게 된 닭. 957년엔 1kg도 안 됐지만 2005년엔 4kg가 넘어갔고요. 사육 속도도 5배는 더 빨라졌죠. 그렇게 인류 최대의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다는 이야기. 닭이 옛날엔 이랬다니 충격이네요. 프랑스 사람들이 주말에 하는 흔한 이야기, 일요일에 닭이나 먹을까? 프랑스는 닭의 나라입니다. 일요일에 모든 프랑스 국민이 닭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선포했던 앙리 4세. 프랑스를 상징하는 동물도 수탉이죠. 1인당 닭 소비량은 1년에 26kg, 우리나라 12kg의 2배가 넘는다는. 프랑스에서는 음식에 따라 그에 적합한 닭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닭은 뿔레, 국물 내는 용으로 쓰는 암탉은 홀, 맛 좋은 수탉은 꼬크, 어린 수탉은 꼬클레, 난소를 제거한 암탉은 블라, 그리고 크리스마스용 가족요리에 쓰이는 4kg가 넘는 거세된 수탉은 샤퐁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품종과 지역성도 중요하죠. 프랑스는 세계적인 음식 강국답게 생산물 하나하나에 엄격한 규정을 정하고 특별한 인증을 해줌으로써 가치를 더 높입니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가 자랑하는 토종닭 품종은 브레스. 프랑스 국기를 연상시키는 하얀 털과 붉은 벼, 푸른 다리가 특징이죠. 넓은 초원에서 자유롭게 크는 닭으로 한 마리당 최소 10제곱미터의 사육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0.05제곱미터인 우리나라 한뼘 닭장의 무려 200배라는. 사료는 옥수수, 콩, 메밀, 귀리 등 브레스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작물들과 근처 농장에서 공수해온 우유를 마십니다. 사육기간도 깁니다. 평균 5개월에서 8개월, 그리고 도개하기 전 최소 10일에서 한 달간 어두운 개사에서 살찌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생기는 노란 지방, 닭 전체에 고소한 풍미를 입혀주는데요. 브레스 닭이 맛있어지는 핵심이라고. 도축 후에는 몇 주간 드라이에이징을 거칩니다. 이때 지방이 근육으로 스며들어 최고의 식감과 육질을 만들어내죠. 한 가지 문화 충격일 수 있는 건요, 판매할 때 브레스의 상징인 빨간 머리 파란 다리를 그대로 남겨둔다는 점. 그리고 발목에 배지를 달아놓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닭육수 낼 때 머리와 발을 함께 넣는 편이라 크게 이상할 건 없다고 하네요. 가격은 어떨까요? 마리당 가격은 약 30유로, 한화로 4만 원을 훌쩍 넘고요. 레스토랑에서 브레스 닭으로 한 요리는 10만 원부터 출발합니다. 재료가 최상급이니 단순한 조리법이 최고입니다. 별다른 기교를 부릴 필요가 없는데요, 그냥 깨끗하게 삶거나 그대로 오븐에 굽거나
프랑스 버전 삼계탕 코코뱅을 만들어도 좋죠. 맛은 탄력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육질에 육즙이 가득해 씹을수록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고요. 닭기름에는 빵을 찍어 먹는다고 하네요. 소고기, 돼지고기도 아니고 닭고기를 드라이에징한다니 역시 프랑스답네요. 매년 여름 복날이면 백숙을 찾는 사람들, 이럴 땐 토종닭이 제일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먹은 백숙들, 토종닭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토종닭이란 품종이 아닌 밖에서 풀어 길렀다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다는 사실. 일부 음식점에선 도축시기가 된 일반 닭을 구입해 두어 달쯤 마당에 풀어 기르고 토종닭이라 우기는 경우도 있었죠. 토종닭은 단순히 시골에서 풀어 기르는 닭이 아니라 지역 고유의 닭 품종을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로부터 우리 땅에서 살아온 한반도 고유의 닭 품종이 있을까요? 아니요. 진짜배기 토종닭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쟁과 근대화를 거치면서 들여온 외래종, 한 달 남짓만 키우면 먹을 수 있었지만요. 적어도 1년은 키워야 했던 재래종, 경쟁력이 없어 사실상 퇴출됐죠. 그 자리를 코니쉬, 로드아일랜드, 뉴햄프셔 등 외래종이 채운 거라고. 뭐? 과거에는 외래종이었다고 해도요. 우리나라 기후와 풍토에 완벽 적응, 7세대 이상 사육되며 지금은 엄연한 한국 고유 토착종으로 등재됐죠. 순수혈통에 가깝게 복원된 토종닭도 있긴 합니다. 1990년대 재래종 복원 움직임이 일면서 조선시대 민화들을 참고 전국 방방곡곡의 닭들을 가져와 대량의 개량을 거듭한 결과 2008년 토종닭인 우리 맛닭이 개발된 건데요. 농가에서 전문적으로 사육돼 체계적으로 유통되고 있죠. 많이 먹어볼 기회는 없는 게요. 전체 유통량을 따졌을 때 토종닭의 점유율은 고작 3% 내외입니다. 이런 데에는 토종닭은 무조건 질기다는 잘못된 정보도 한몫했습니다. 사실 토종닭은 콜라겐이 풍부하고 육질이 탄탄해 씹을수록 구수하고 감칠맛이 나고요. 국물을 냈을 때 맛도 월등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런 오해가 생긴 걸까요? 어쩌면 과거에 사기당해 먹었던 해계닭이 즐겼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해계닭이란 나이를 먹은 산란계 암컷으로 알을 낳을 목적으로 1년 이상 장기 사육된 닭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달걀 생산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사료값, 유지비가 달걀값을 넘어가게 되면 경제성이 떨어져 퇴출 수순을 밟게 되죠. 고기용으로는 고려되지 않는 데다가 늙기까지 했으니 고기가 질길 수밖에 없고요. 푹푹 익혀야 겨우 먹을만해지는데요. 문제는 이 폐계닭을 토종닭으로 소격하는 비양심 업자들이 성행했다는 점입니다. 땅값에 들여와 토종닭인 척 팔았던 것, 이때 소비자들에게 토종닭은 질기고 퍽퍽하다 는 선입견을 심어준 거라고. 요즘은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토종닭 제대로 알아보고 먹어야겠네요. 치킨의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인기만큼이나 논란의 중심에 있죠. 그중 하나는 닭이 작아도 너무 작다는 것. 미국과 일본 닭의 평균 무게는 최소 2.5kg, 우리나라는 1.5kg입니다 이 닭에서 내장을 제거하면 1kg, 10호닭이죠 이마저도 사이즈가 가면 갈수록 작아지고 있는데요. 9호닭, 8호닭, 심지어 연계백숙이라고 부르는 6호닭까지 작은 닭을 유통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갓 태어난 병아리가 치킨용 닭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2개월? 3개월? 30일입니다. 심지어 작은 뚝배기에 들어갈 삼계탕용은 보름이면 된다고, 닭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 이 정도면 중병아리 아니냐 라고 말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유독 작은 닭이 식탁에 오르게 된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효율성입니다. 같은 연령의 병아리가 한 번에 개사로 들어가 한 달 뒤 다같이 도개장으로 가는 시스템, 만약 2.5kg 이상으로 키우려면 적어도 45일은 걸리는데 출하 횟수가 줄어 수익이 줄어들게 되죠. 또 다른 이유로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닭고기 소비 문화 덕분입니다. 가슴살, 날개 등 부위별로 소비하는 미국에서는 부분육 유통이 90%를 차지하지만요. 마리 단위로 통째로 소비하는 걸 선호하는 우리나라, 한 마리 닭 유통이 80%에 달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적당한 크기로 키워 한 마리를 공급할 수 있는 시장으로 굳어진 거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닭 사이즈는 10호. 실제로 대부분의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취급하는 닭도 10호이죠. 그렇다면 외국의 큰 닭과 우리나라의 작은 닭 중 더 맛있는 건 뭘까요? 사실 어느 정도 큰 닭이 더 맛있는 건 확실하다고 합니다. 큰 닭이 비교적 육향이 진하고요. 부위별로 맛과 식감, 풍미가 다른데 작은 닭은 이 부위들이 제대로 발달하기도 전에 잡아버려서 맛의 차이를 느끼기 쉽지 않다고. 뭐 작다고 무조건 맛이 나쁜 건 아니긴 합니다. 닭의 50%를 치킨으로 소비하는 우리나라, 어차피 자극적인 시즈닝을 입혀 기름에 튀겨내는 치킨, 육향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무엇보다 살이 연해서 부드럽고요. 우리나라처럼 단일 품종 위주로 즐기는 획일적인 시장에서는 오히려 호불호 없이 딱 맞 는 닭일 수도 있죠. 결국 취향 차이인 건데요. 확실히 우리나라 닭 소비 문화가 특이한 것 같긴 하네요.
매운 닭발, 국물 닭발, 무뼈 닭발, 닭발 튀김.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닭발. 우리나라 못지않게 닭발을 좋아하는 나라가 몇몇 있습니다. 먼저 필리핀. 필리핀의 닭발 요리는 종류가 꽤 다양합니다. 백숙처럼 먹기도 하고 새빨간 양념볶음으로도 즐기는데요. 가장 흔한 건 숯불에 구워 파는 것. 아디다스 로고와 모양이 비슷해서 이 요리를 아디다스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의외로 러시아에서도 먹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즐겨 먹는 젤라틴 요리와 스프인 보르시에도 넣어 먹는데요. 소련 붕괴 직전 닥쳐온 식량난, 미국에서 식량으로 닭발을 지원하면서 정착된 음식 문화라고 하네요. 베트남에서도 흔한 길거리 음식입니다. 닭발 요리에 최적화된 닭 품종도 따로 있다는데요. 바로 이사진. 봉타오라는 품종으로 다리가 크게 발달한 기괴한 모습. 다리 무게만 1.5kg는 나간다고 하죠. 울퉁불퉁한 닭발에 단단하고 쫄깃한 식감이 큰 매력이라고. 가격은 엄청 비쌉니다. 암수 한 쌍에 무려 200만원. 사육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온도와 날씨의 변화에 민감하고 알을 적게 낳는 동타오. 게다가 알을 품다가 거대한 다리로 달걀을 부숴버리는 일이 부지기수라 제대로 된 병아리 한 마리 탄생시키기도 어렵다고 하네요. 중국인들의 닭발 사랑도 대단합니다. 닭발을 부르는 명칭만 봐도 알 수 있죠. 공황의 팔톱, 짧게 펑자라고 부른다는. TV를 보면서 먹는 간식 1위를 차지할 만큼 인기 있는 국민 간식인데요. 가장 인기 있는 건 고추절임 맛. 동네 마트는 물론 편의점에서도 압축 포장하여 판매하죠. 전 세계 닭발 소비국 1위인 중국은 매년 2-300억 개 닭발을 먹는데요. 주로 미국에서 수입해옵니다. 매년 90억 마리 이상의 닭을 잡지만 닭발은 먹지 않는 미국인들. 그냥 버려지던 닭발을 돈 주고 사가는 중국은 빛과 같은 존재였고요. 이렇게 큰 수요가 있을지 몰랐다며 기뻐했다는 후문입니다. 한편 국민들에게 닭발을 권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은 나라도 있습니다. 작년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린 이집트. 물가 상승률이 30%를 넘어섰고요. 특히 육류 가격이 많이 뛰었는데요. 이집트 정부는 닭발을 버리지 말고 섭취하라는 묘책을 내놨죠. 단백질이 풍부한 부위라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건데요. 괜히 추천했다가 국민적 분노와 정부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닭발을 입에 댈 바에는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겠다는 분위기였다고. 문화 차이라는 게 새삼 신기하네요.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치킨.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놀랍네요. 마무리. 아직 돼지고기에 소름 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 자메이카 통다리?